안녕하세요. BJ몽체 따라한 정치자가 오늘은 47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4일.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칼같이 들어오셨군요. 네.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왜이 시간에 할까요, 그죠? 원래 저희가 9시 하는 방송인데요. 제가 방송하는 장소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OJT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있어가지고요. 교육과정이 좀 전에 끝났습니다. 교육과정 좀 전에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 요즘 많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뉴스 소개입니다. 뉴스 브리핑. 아, 일찍 퇴근하셨어요? 퇴근을 하셨다고요? 퇴근하셨다고? 벌써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즘 늦게까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구나. 네, 하여튼 딱 맞춰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님. 네. 첫 번째 뉴스는요, 가게를 언니한테 맡기고, 언니를 부려먹으시는구나. 혹시 건강에 이상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네. 아, 감기 기운 있으시구나.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 저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무슨 뉴스일까요? 비주얼 뉴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가 1억 유로를 증자했습니다. 그런데 1억 유로를 증자해서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 뉴스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네이버가 유로를 쓰는 유럽 쪽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1억을 투자받았다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네이버가 프랑스에 있는 코렐리아 캐피탈이라고 하는 펀드에다가 1억 유로를 추가로 출자했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돈을 낸 거죠. 그죠? 네이버가 프랑스에 있는 펀드회사에다가 돈을 냈어요. 그래서 유럽에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유로를 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벤처 기업들이 미국과 이런 데 말고라도 중국 이런 데 말고도 유럽에도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핫초코 좋죠. 예, 저도 핫초코 먹고 싶네요. 예. 두 번째 비주얼 뉴스는 무엇일까요? 우리 연합회님을 생각하면서 뽑은 뉴스입니다. 지난 9월에 배달 관련 앱 어플을 사용한 걸 갖고 이제 순위를 뽑아봤대요. 그랬더니, 지난 9월달에 배달앱 사용자 동향을 보니까 1위부터 쭉 뽑혀있는데 1위가 배달의 민족. 네, 그러니까 이제 총 어플 중에서 이제 어플 그러니까 배달 관련 어플만 뽑아보니까 전체 어플의 74위가 됐던 것이가 74위였던 게 배달의 민족. 그리고 전체 순위에 121위인 배달 요기요가 이제 2위가 된 거죠. 배달 앱 중에서는. 그리고 배달통이 3위, 그리고 배달통이 버거킹이 4위, 3848님 어서오세요. 네, 도미노피자가 531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된 거고요. 맥도날드 그리고 피자헛, 국민의 식신이라는 어플까지 해서 이렇게 쭉 순위가 8위까지 뽑혀있는데, 일단은 네, 배달 관련 어플 중에서 배달의 민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이 되었고요. 9월달에. 2위가 요기요, 3위가 배달통, 4위가 버거킹, 5위가 도미노피자, 6위가 맥도날드, 네, 7위가 피자, 그리고 8위가 식신. 맥도날드가 왜 사라져요? 여기 있잖아요. 공식 맥도날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 협회에서 배달시켜 본 거는 롯데리아 버거킹도 한번 시켜 먹어봤네요. 그죠? 너무 오래 걸려서
나보다 안 시켜 먹게 되겠더라고요. 바로 옆 건물에 있는데도 빨리빨리 안 와요.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네. 짜잔, 이제 중국 뉴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의 최대 자전거 공유 자전거 있죠. 공유 자전거 기업인데요. 모바이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바이크라고 해서. 자전거 공유를 하는 기업인데, 모바이크. 우리나라는 자전거 공유를 국가가 하죠.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기업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공유 자전거 기업 모바이크가 한국에 진출해서 수원시를 시작으로 정거장이 없는 비고정형, 고정이 되지 않는, 딱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빌려서 타갖고 갖다 놓으면 어플에서 그 자전거 찾아가지고 다시 빌려서 할수 있는. 서울시가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모바이크랑 중국 회사가 하는 건데, 수원시가 이 모바이크랑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서비스 시작하는 거죠. 모바이크도 되게 재미난 회사라서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뉴스로 등장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이 중국이 요즘 대단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죠? 왼쪽에 있는 분이 아마존 회장, 오른쪽에 있는 회장이 분이 알리바바 회장, 마윈 회장, 그죠? 알리바바가 시가가 4,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33조 4,500억 원에 도달해서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동종업계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아마존을 추월했습니다. 얼마라는 게 뭐죠? 뭐 아마존이 얼마인가요? 알리바바가 얼마인가요? 마윈 회장이 조금 되게 이제 부티나게 생기진 않았죠, 그죠? 되게 이제 사람도 말르기도 했고 그런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읽어서 명언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마윈 회장의 명언도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별로 아픈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이 마윈 회장이 스마트 레스토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뉴스가 되죠. 사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마트 플러스 레스토랑 이렇게 써 있죠.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엔트 파이낸셜이 선보인 미래 스마트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직접 체험하는 시장을 가졌다는 게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미래 스마트 레스토랑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뽑아봤는데요. 미래 스마트 레스토랑은 알리페이 AR 팀과 생활 서비스 앱인 커우베이라는 것이 공동 개발해서 만든 곳이고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테이블 자체가 디스플레이예요. 테이블 자체가 디스플레이 같은 모니터 같은 거여서 테이블 위에 메뉴가 딱 나타나죠, 메뉴가.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옮기면서 터치하면 그 메뉴가 주문이 된 형태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단지 그냥 디스플레이만 있는 게 아니고 방문한 고객의 취향을 이제 파악을 해서 메뉴를 직접 추천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알바생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조수 떡볶이를 갔는데 테이블에서 떡볶이를 주문할 수도 있고 자주 오는 손님인 경우는 이분이 이 떡볶이와 순대를 같이 먹는 사람인지 떡볶이와 튀김을 같이 먹는 사람인지를 알아서 추천해 주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알리페이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들어가서 그러면 음식을 딱 주문하는 것도 자동으로 하게 되고요. 추천도 받고 하니까 실제 배달해 주는 거 외에는 다 그냥 손님 혼자 다할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동안의 것들은 들어가서 자기가 메뉴 자판기에 주문하면 갖다 주는 거죠. 테이블 한개 값이 가게 값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뉴스가 올라왔고요. 다음 뉴스는요. 또 중국 소식입니다. 징동이라는 회사가 있죠. 중국에는 징동이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그 저거자 징동이 그 택배 무인 드론 택배 관련 소개해드렸던 회사죠. 이 징동이라는 회사가 하루에 2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 과정을 무인으로 한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무인 물류센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징동이라는 회사가 하루에 20만 건의 처리를 가능한 전 과정을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선보였답니다. 그거를 징동이 화물을 수령하고 저장하고 주문 물품을 선별하고 포장해서 하는 네 가지 과정을 모두 무인으로 처리하는 4만 평방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상하이에다 선보였습니다. 상하이. 징동에 따르면 이 무인 창고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주문은 2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무인 창고의 규모는 전 세계 최초입니다. 굉장히 크고 무인은 저 로봇가 알아서 다 인식하고 다 구분하고 배달까지 심지어 포장까지 해서 배달해주는 일자리 없어지는 거는 지금 진짜 벌써부터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이제 직접 이제 짐을 날르고 이런 사람들을 로봇이 다 대체하게 되고 이 로봇을 컨트롤하는 사람만 남겠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또 중국 뉴스입니다. 네. 중국은요. 별걸 다 공유하는 것 같아요. 별걸 다. 중국의 공유 우산 업체. 우산을 공유하는 공유 우산 업체 우산이라 회사 이름이 우산이에요. 공유우산업체 우산이라는 회사가 51억 원 규모의 엔젤 투자, 그 캐피탈이 아니고 개인 엔젤 투자를 유치했답니다. 그래서 공유우산업체인 우산이 온라인 여행사인 통청 리오우, 아 어려워. 리오우 포커스 미디어 등총 51억 원 정도의 상당의 금액을 엔젤 투자금으로 유치했답니다. 현재 우산이라는 회사는 상하이와 수자우, 난징에 약 10만 개의 공유 우산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우산을 공유하는 회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10만 개의 우산이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을 사잖아요. 그죠? 편의점을 달려가서 우리나라들은 상영하는데 주는데 중국에서는 그것도 이제 비슷한데 정하니까 공유해서 쓸 수 있게 해주나 봐요. 쓰고 돌려놓으면 누구나 이어 쓸 수 있는 중국은 정말 공유경제가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 같아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는 공유배터리를 소개했잖아요. 그죠? 공유배터리, 공유배터리, 보조배터리, 공유우산, 별의별 걸 다 공유자전거, 공유자동차 이러다가 진짜 예? 공유친구, 친구도 공유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얘기 했죠. 남친 공유하겠죠. 남친 공유하겠습니까? 그 미국에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미국은 이제 남편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제 정원을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전기 공구를 고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남편을 빌려준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도 예, 뭐 대행이 아니라 공유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공유 우산 업체가 중국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다음 뉴스는 무엇일까요? 또 공유일까요? 뭘까요? 네, 또 공유네요. 중국의 숙박 공유입니다. 숙박 공유. 숙박 공유 업체. 숙박 공유 업체 투지아라는 회사입니다. 투지아가 숙박 공유 업체인데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요. 고급 별장을 공유하기도 하고 집을 공유하는 건데 이제 그 고급 별장 공유하는 것과 연예인들도 이걸 사용한다는 것들로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최근에 3,400억 원을 투자 받았답니다. 에어비앤비도 공유죠. 에어비앤비는 글로벌이고요. 에어비앤비 여기는 중국이죠. 중국. 중국 뭐든 베끼니까요. 에어비앤비의 중국 버전을 만들고 있는 회사겠죠. 이 공유 서비스는요.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도 있고요. 이제 중국 다음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죠? 인도죠, 인도. 인도에서는요, 공유가 아니고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택시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인도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올라라는 서비스가 2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어디서 투자했는지 볼까요? 인도의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올라라 회사가 소프트뱅크와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의 게임 회사가 투자했어요. 그래서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신규 유치했고요. 그래서 이 투자로 인도에서는 우버와 맞대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버도 이런 서비스잖아요. 그죠? 인도 시장에서는 우버와 맞대결이 가능한 정도로 규모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서비스가 돈이 되네요. 그죠? 시장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떡볶이를 팔아도, 예, 인도는 반대에 있네요. 그죠? 영국 쪽이라서 그런가 봐요. 다음 뉴스는요. 네. 2017년도 예술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김희수 기념수립아트센터에서 2017년도 예술경영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네. 예술경영 컨퍼런스는 무엇일까요?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25일이면 수요일 내일이네요. 또 다음 뉴스는요. 서울시가 창업과 판로, 마케팅, 관세 등 기업의 경영상 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사 컨설팅과 기업 지원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기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온라인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81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정보를 한 자리에 확인할 수 있는 서울 기업 지원 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네. 서울 기업 지원 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뭐 경영상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창구와 온라인 각종 온라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코너가 있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 기업 지원 센터 홈페이지를 저도 많이 봐야겠네요. 그죠? 이제 협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죠? 오늘 뉴스가 좀 많네요. 비주얼 뉴스가. 네. 네. 저희 네 기업 아련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이 지금 9차 교육이 시작하고 있고요. 10차 교육과 다음 달 교육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할 네 11월 20일부터군요. 20일부터 시작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접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낮에도 한 분이 상담하고 가셨는데요. 우리 연합회님 언제 교육을 들으시려나? 네. 다음 차 교육도 많은 관심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뉴스는요. 저 협회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오픈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요. 중소기업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해주고 네이버 같은 포털에 송출해주는 사업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그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 전달 미디어로 가장 이제 그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잖아요. 근데 영상을 사실 만들기가 힘들어요. 쉽지도 않고 간단히 핸드폰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만드는 홍보 영상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뉴스 식으로 실제 뉴스처럼 포털에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배포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스 분석 이런 거 하면 좋죠. 그죠? 저희가 이제 기업 뉴스라고 해서 기업 임원들을 인터뷰하는 뉴스와 전문가 영상이라고 해서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시리즈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걸 지원해주고 있고 포털 송출하는 걸 하는데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해줘요. 제작비.
맞아요. 금액이 저희가 협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니까 비싼 점포에서 하셔도 되죠. 저희가 50% 할인해 드립니다. 50%. 송출 포함입니다. 송출 포함. 여러분이 관심 많으시죠? 저희 정신을 카페 통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싸죠? 예. 저희 협회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싸게 되는 겁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정신을 카페에서 그 관련 사업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샘플 여기서 못 보여드리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샘플 준비하지 않았네요. 다음 순서는요.